아, 이 집 이상하대. 저번에 왔을 때도 문 닫고 휴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네. 전혀 그런 걸 안 적어놨어. 1500엔, 1800엔이면 싸진 않은데 워낙 오래되고 이런 거 보면 잘 나올 것 같은데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쭉 나오니까 하찌망군 해보면 신사구에서 어디로 가죠? 이제 신양을 가려니까 오늘 또 목요일이 휴무고요. 호또모토빈 또 사서 하루가 맥주 한잔 카페에서 너무 그건 번거로워서 모스바가 오랜만에 모스바가 안 그러면 이쪽 가는 길에 식당이 수준안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가시는데 거기는 조금 할아버지가 너무 기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옐로우 커피숍은 또 쉬네요. 자, 여기 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나무 이쑤시개를 만든 집까지 생겼다 했는데 밖에 외장을 하고 하니까 애법 괜찮은 아파트가 됐는데 그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뭘 짓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임대를 하는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일본은 이게 아파트 맞습니다. 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1층은 완전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상가 같은데요? 무슨 가게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좋은 1급지 자리에 1층에 가게를 넣어야지. 뭘 하면 좋을까? 패밀리 마트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븐일레븐의 부모들이나 전자파가 시키느냐? 그러니까 일본은 패밀리 마트파, 세븐일레븐파, 그리고 로슨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24시간 편의점파가 있거든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파. 저는 사실은 패밀리마트가 벤트가 패밀리마트가 저는 그 이걸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자야 시내에서 쭉 들어오시면 여기에 택시를 콜택시를 찾으시는데 대마도는 콜택시에 둡니다. 막 손님이 없는데 계속 다닐 수 없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자라 택시 있죠. 여기 오시면 지금 택시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택시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코인이 생기기 전에 대마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었던 쓰시마 호텔, 대마 호텔. 쓰시마 호텔이랑 대마 호텔 같은 말입니다. 대마 호텔을 쓰시마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쓰시마 호텔 택시 오셔가지고 하야시 오므라이스. 네, 오므라이스인데 축축하게 국물 얹은 거. 그 다음에 요거 오뎅 올린 우동. 그 다음에 차가운색 조금만 쏙도 있네요. 그 다음에 디저트도 있네. 브런치가 700엔에서 900엔. 함박어, 하야시 라이스, 나포리짱. 나포리짱은 그거 스파게티 말하는 건데. 우동 세트도 있고 차랑 세트도 있고 프렌치 토스트도 있다. 오! 카레도 있고. 이키 마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했지만은 하야시 오므라이스, 여기 하야시 오므라이스고 일본풍 함박 스테이크 있고 나포리짱 이거는 아마 스파게티 말할 거야. 새참면 스파게티, 카레라이스 있고 프렌치 토스트. 하야시 오므라이스도 좀또 한번 今日は6時までだ。もう時間ずっと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はい、
ランチはずっとやってます。あ、そうですか。だからあのブレイクタイムとかないんですか？あ、ないですね。たまにですね、買い物に出かけるときに閉まってたりしますけど、あ、それ以外は空いてます。あ、そうですか。はい、わかりました。夜の11時ぐらいまで。11時ぐらいまで。はい。はい。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런치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브레이크 타임 먹고 그 다음에 밤 11시까지 하고 있대요. 오, 좋은데? 흥겹도 몇 시간 됐습니다. 그치? 아, 그치. 근데 너무 밖에가 이렇게 임팩트 있어서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네. 브레이크 타임 먹고 해서 한국 분들 밥을 써먹어야 하고 엄청 힘드는데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스테이크인데 저 찌신양 한번 스테이크 좋아합니다만 이거는 답답거리네요. 찌신양 한번 스테이크는 통통한데 이 드레싱은 제가 알아서 뿌리는 거라는데 어떤 맛이야? 모르겠네. 하여튼 참깨 맛이 나는 드레싱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야시 오므라이스인데 누구 드실까요? 도쿄에서는 자주 먹었던 건데 계란을 연하게 해서 고추소 사마리입니다.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도 팔고 있는데요, 쓰시마 출신 여자가 작가인데 책을 썼는데 그냥 간단하게 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시마가 오도리요. 섬이 춤추고 있습니다. 네, 고추소 사마리입니다.